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일단 저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저를 누가 불러주셨대요. 저를 부른 주사님을 모시고 간단한 안내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농경과 노유통팀 송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왜 불렀나요, 주사님? 아, 지금 현재 양산시 그 상하부 당근 장목반이 있습니다. 당근 가게 하락하고 이제 우수한 품질의 당근이 있는데 판로에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양산시 양투부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불렀습니다. 아니 주사님, 근데 저희도 되게 바쁘거든요. 근데 맨입으로 아무것도 없이 저 부르신 건가요? 이제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준비. 여기가 어딘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여기는 수확한 당근을 보관하는 좋은 창고입니다. 그 창고 안에 현장 한번 보시고 말씀 다시 나누시겠습니다. 가시죠. 네. 그럼 저보다 당근 장목반 반장님 김상태 반장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양산 상하북 당근 장목반 연구회 회장 김상태입니다. 아니, 제가 상북을 살고 있는데 당근 장목반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작년도에는 그런대로 시세가 좀 맞아서 농가가 조금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판로가 지금 맥혀가지고 지금 폐기 처분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수확도 못하고 폐기 처분한 게 한 2만 5천 평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 애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뭐 얼만큼 수확이 됐길래,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서부 경남에 양파 파동도 있었는데 뭐 우리 시가 따로 아니면 상하북 장목반이 따로 뭐 수확량을 늘리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생산량이 늘은 게 아니고, 그런데 올해 우리가 생산된 양이 한 13만 박스 정도 되었거든요. 지금 창고에 한 10만 박스 정도 지금 적재되어 있습니다. 아니 진짜요? 10만 박스요? 아니요, 너무 많은데요 지금? 그래서 창고에 이어놔놓고도 소비가 안 되면은 폐기 처분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근 한번 지금 10만 박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지금 우리 저온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한 개가 보시죠. 우와. 이게 다 당근입니다. 아니, 이거 10만 박스입니까, 회장님? 아닙니다. 지금 요런 게 한 4동 정도 지금 다 들어가 차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예. 왜 다 팔 수 있을까? 춥습니다. 그럼 저희가 판로 개척하면 되는 겁니까? 아시는 데 있어요? 아, 있죠. 제가 키다리 아저씨를 불러보겠습니다. 아, 지금 상하북 장목반에서 그 10만 박스 당근이 나왔는데 요거 판로 개척 좀 부탁드릴게요. 뭐야, 이거 내한테 전화해가지고. 내한테 왜 전화했어요? 아니, 10만 박스 좀 팔아주세요. 농민들이 너무 어려우시대요. 알았어요, 끊어요. 제가 팔로 개척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당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케이크와 당근 주스를 맛있게 맛보러 가겠습니다. 한 개가 보시죠! 이렇게 판로 개척했습니다. 먹어서 응원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당근 판로 개척했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비를 해야 되는데 당근을 활용해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인이 있다고 또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예, 양산 상북에서 당근 농사를 짓고 있는 이연승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당근 효능? 우선 당근 주스를 드시면 참 맛이 있어요. 엄청 맛있습니다. 저희 몸에도 또 엄청난 영양을 갖다 주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 많이 좀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녹황색 채소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시력 개선에도 좋고 피로 회복도 좋고. 이거 만들어볼까요? 주스 같은 경우에는 싱싱한 당근을 그 자리에서 착즙해서 먹는 게 제일 좋고요. 이렇게 들어가기 좋은 크기로 좀 썰어주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썰 때 싹싹 소리가 나죠? 네. 그만큼 그거는 싱싱하고 수분이 많다는 거예요. 색깔도 선명해야 되고.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은 당근 농사를 한 몇 년 정도 지으셨어요? 저는 32년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뭐 농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농사 지으면서 힘들었던 점 있을까요? 좀 몸으로 힘든 거는 고사하고 사람을 제때 구하지 못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인력 수급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과연 뭐 방법이 뭐가 있지? 농사를 안 지으면 그만큼 많이 힘들고 좋겠지요. 사실 사먹는 게 수월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네. 양산 당근만의 장점이 있다면? 양산은 다른 지방에 비해서 바람도 작고 비도 큰 비가 없고 또 뭐 어디처럼 그렇게 되게 더운 지방도 아니기 때문에 네. 기온이 좋아서 땅도 좋고 그래서 당근이 다른 지방보다 좀 야물고 네. 이쁘고 달지요. 대도시 부산 쪽이나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네. 우선 운송 속도도 짧아지니까 그쵸. 확실히 로컬푸드가 좋은 게 네. 운송이 짧으면 그만큼 신선도가 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신선한 식재료를 저희가 직접 받아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다 이런 게 엄청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아, 이게 아니 근데 저는 당근에 수분이 네. 많이 없는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수분이 되게 많네. 저는 사실 당근을 네. 좀 많이 안 좋아해가지고 네. 이렇게 갈아 먹는 게 처음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정말 당근을 사랑하시게 될 거예요. 아 진짜요? 그리고 이제 ABC 주스를 만들어 볼 건데 네. ABC 주스의 용어가 왜 ABC 주스인지 아시나요? 저도 영어를 좀 하거든요. 네. 사과의 애플 맞아요. A 비트의 B, 캐럿의 C, 그래서 맞아요. ABC 주스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효능이 좋다고 하고 네. 아무래도 이제 당근 주스보다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네. 이제 ABC 주스는 네. 보통 널리 알려진 방법은 1:1:1 하나씩 하나씩 좀 교대. 네, 이제 비트 포도주 같아요. 네. 이렇게 당근을 활용한 당근 케이크, 당근 주스, ABC 주스까지 저희가 다 만들어 봤는데요. 네. 심지어 저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제 친구가 당근 케이크를 만들어서 팔고 있거든요. 가서 당근 케이크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와. 그렇지. 당근 케이크 완성! 당근을 활용한 음식들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새 러프라고 해가지고 자연스러움이 되게 아 이쁘네. 따주세요 이거. 됐어요. 여기 보시면 단면에 그 당근들이 콕콕콕 박혀 있더라고요. 그게 또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우리 당근 때문에 진짜 맛있는 건가? 네, 이거 양산 당근으로 만든 겁니다. 오. 자. 계속? 맛이가 이쁘게 돼. 진짜 맛있어. 이제 빵을 좀 먹으니까 네. 목이 메이더라고요. 저 그래서 당근 주스도 방금 만든 거. 당근 주스부터 먹을까요? 네. 위하여. 어때요? 엄청 달다. 달죠? 진짜 달아요.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갔잖아요. 너무 달아. 진짜 달아. 맛있어. 아 당근 케이크 먹고 이렇게 당근 주스를 마셨는데 이 단걸 먹고도 이게 달아요. 그러면 진짜 단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ABC 주스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 당근 향이 확 나네. 사과가 들어가서 약간 새콤한 사과 향이 나고 자 이렇게 당근을 활용한 당근 주스, ABC 주스, 당근 케이크까지 만들어서 저희가 먹어봤는데요. 이 외에도 당근을 활용한 음식들은 정말 무수히 많아요. 품질 좋은 양산 당근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안녕.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이런 스타일 아닌데. 뭐 드시겠어요? 솔직히 저는 ABC 같은데. 참 영업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고기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진짜 괜찮네. 비트 들어가 있어요. 네, 비트하고 비트. 사과하고. 아, 맞아요. 아, 회장님이 하셨어요. 이제 맛있는데요? 맛이 어떤가요? 처음에는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먹을 만한 것 같아요. 그런 표정으로. 아, 죄송해요. 아니, 불라고 하는데. 맛이 어떤가요? 맛있어요. 생각보다 당근만 많이 나고 맛있어요. 끝인가요? 뭐가요? 그런데 크게 보고 갔어요! 진짜!